자, 교재 페이지 50페이지의 제한능력자죠. 자, 제한능력자 개념을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고, 자, 제한능력자가 뭐가 있냐면, 첫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제4조죠.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19살부터는 성년자고, 18살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18살, 18세까지, 19세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이에요, 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고요. 만자가 빠졌다라 틀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만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뭐죠? 만 나이가 되는 거죠. 자, 미성년자, 18살까지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만약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개념을 할까요? 자, 무효는 뭐였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따라서 무효인 경우는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죠.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소급이라는 말이 뭐죠?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요 시점에서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요 시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이게 뭐죠?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비로소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 정도인 거죠. 자, 그러면 항상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먼저 이거 전에 교재 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년의제제도가 있죠.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년자로 의제 간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면요? 혼인하면. 자, 미성년자도 혼인할 수 있고요. 혼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해야 어른이다. 그죠? 상투 틀어야 어른이다. 따라서 우리 법도 결국은 미성년자라도 혼인하게 되면 어른이 됐다.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자, 민법에서만 그런 거예요. 매매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만 그런 거고 뭐 청소년 보호법으로서의 청소년 보호 대상은 마찬가지고 뭐 혼인했다 그래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적 영역에서만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성년자가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미성년자가 혼인했다가 이혼하거나 사별했다 그래서 다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혼인은 법적 혼인만을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안 되고요. 혼인 신고까지 한 법적 혼인인 경우에만 성년 의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원칙 동의를 봐야 된다. 자, 기초가 그니까 큰 틀을 봅니다. 넘겨 보시면 52페이지 보시면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죠. 자,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기초강의니까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라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삼촌이 7살 먹은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용돈 5만 원을 줬어요. 이거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얻는 행위 뭐가 있느냐? 삼촌이 조카한테 용돈 줄 때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죠. 이게 뭐가 있어요? 용돈이죠, 용돈. 자,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용돈 10만 원 주세요. 너 한 달 용돈 10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돈 받은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쭈쭈바 사 먹을 때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도 또 공부하겠지만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친권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10만 원을 주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학용품 사야 돼라고 용도를 지정해 줬는데 이놈이 학용품 산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만화책을 샀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 범위만 10만 원이라는 범위만 정해졌다면 용도를 위반했더 사용했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허락받은 영업행위입니다. 허락을 얻은 영업행위죠. 이게 미성년자의 나이가 실제로 저는 좀 더 다운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근히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할 때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 깎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두 살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 초에 예를 들어서 2월 달이다 그러면 2월, 1월 달에는 20살 먹은 아이도 다 뭐예요? 미성년자잖아요. 왜요? 대부분이 생일이 안 지났을 거고 생일 안 지났으면 두 살 깎으니까 몇 살인 거예요? 18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그 매년 초가 되면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처벌받는 그 술집 주인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더라도 미성년자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20살이죠? 그죠? 20살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몇 살입니까? 18살이에요. 미성년자인 거죠. 근데 이놈 자식이 뭐 학교도 대학도 가지 않고 취업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딩글딩글 놀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야식아, 너 그럴 거면 차라리 치킨집이나 한번 해봐라 라고 영업을 허락해 줬다면 그 치킨집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성년자와 동일한 뭘 갖는 거죠? 행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리 행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대리 행위는 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언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 17세가 넘어야 돼서 만 17세가 넘는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상법의 규정인데 무한 책임 사안이죠.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의 행위는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상법은 무한 책임 사원이고요. 민법은 뭐죠? 영업행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법인을 나눌 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어요. 나뉘는데, 이렇게 할게요. 다시 나눌게요.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초강의 때 법인은 안 들어갈 거니까 개념만 잡고 할게요. 자, 법인은 일단 둘로 나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요. 사단법인이란, 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다. 사람의 집합에다가 권리 능력을 인정한 것이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요, 재단이란 말은 재산의 집합이에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권리 능력을 인정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입니다. 이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요.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법인은 항상 예외 없이 뭐 해야 되냐면 비영리법인이어야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리법인 할 때 영리라는 말은 뭐냐면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이다 그러면 이 서울대학 병원 같은 거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근데요, 병원비 받잖아요. 더럽게 비싸잖아요. 삼성의료재단 그것도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병원비 받잖아요. 더럽게 비싸잖아요. 근데 왜 걔네들은 병원비도 받고 더럽게 비싸고 수익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영리와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수익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그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수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 그 수익을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따라서 삼성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삼성의료재단이 열심히 수익활동을 해서 병원을 운영을 잘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주주들이 그 돈을 뭐하지 못해요?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법논리적으로는 그 재단법인 안에는 재산만이 있는 거예요. 구성원이 없어요. 따라서 재단법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구성원이 없으니까 그 구성원들이 돈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모든 재단법인은 예의 없이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단법인은 돈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갈 수 있으니까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영리법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입니다. 자, 이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은 우리가 뭐라냐면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란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을 회사라고 하고요. 자,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법인의 규정은 사단법인의 비영리법인, 재단법인만 규율하고요. 영리법인인 회사는 무엇에 의해서 규율하냐면 상법의 회사법에 의해서 규율이 돼요. 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어는 하자고요. 이 회사가요. 첫째, 한명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한회사라는 게 있고요. 요새 유한회사가 많더라고요. 네 번째,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총 네 개. 한명회사는 뭐냐면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한명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뭐냐면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뭐죠? 합자회사고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만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의 범위가 무한하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무한책임사원이고요. 책임의 범위가 유한하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유한책임사원은 뭐냐면 주주입니다. 아, 그 다음에 사원이라는 말은 직원이란 말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사단법인의 구성은 우리가 사원이라고 하고요. 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주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사원총회 하면은 노조 집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주총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5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주주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망했어요. 그럼 저는 500만 원만 날립니다. 제 개인 재산으로는 삼성전자가 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저는 500만 원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한 책임 사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는 유한 책임 사원이죠.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사업을 해요. 슈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슈퍼를 갑을병이 함께 운영하다가 망하면 갑을병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투자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갑을병은 무한 책임 사원이고 이때 만약에 법인으로 등기했다면 요건 뭐가 되는 거죠? 한명회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갑을병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배 병한테 전한 거죠. 형, 우리 돈 좀 필요한데 5천만 원만 투자해줘 해가지고 병이, 갑을병이 슈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갑을병은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되는 뭐예요? 아, 무한 책임 사원이지만 병은 5천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병은 뭐예요? 유한 책임 사원이네. 따라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슈퍼 사업을 법인으로서 등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합자회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의 행위는 결국은 영업행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킨집 하다 망하면 어떤 범위에서요? 빤스까지 다 벗어도 책임을 져야 되네. 빚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 사원이고 치킨집 하라고 허락받아서 영업행위나 무한 책임 사원을 하는 행위나 결국은 비슷한 개념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임금 청구와 8번 근로계약 체결은 여기다 7번 7번째 임금을 청구하고 8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과거 서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벌어지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장인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어떻게 모든 부분을 다 만들고 막 빼빠질도 하고 이렇게 멋있는 의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지니까 장인이 모든 의자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뭐요? 뭐죠? 이렇게 다리만 만들고 한 사람 팔급 이렇게 분업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장인과 같은 숙련공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채플린 영화 모던 타임즈 보면 맨날 나사만 박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 박고 뭐 이런 단순한 일로 분업화가 이루어지니까 장인과 같은 숙련공이 필요 없으니까 공장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이들을 공장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왜요? 어른들 필요 없어요. 나사 박는 거 오히려 애들이 더 잘해. 그러니까 아이들을 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 어른들은 다 공장에서 잘리고 온통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성년자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근로자들이 반발했겠죠. 반발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서양입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집에서 애만 나. 애만 잔뜩 나가지고 그 애들을 어디다가요? 공장에다 일시켜가요. 자기들은 그냥 호의호식하는 일들이 서양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지금도 저기갈복구에서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몬드 먹지 말기 운동 아세요? 그 아몬드는 이게 열매 안에 있는 걸 까야 되는데 그 까는 거를 누가 하냐면 7살, 8살 먹은 꼬마애들이 해요. 그래서 아몬드를 안 먹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학교로 가게 된다. 그래서 아몬드 먹지 말기 운동, 뭐 축구하지 않기도 있어요. 축구공도 사람이 꼬매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이들이 주로 한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아이를 낳아서 미성년자인 아이를 그냥 공장에 취업시키고 그 아이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은 친권자가 못해요. 미성년자 본인이 스스로 해. 또 아이를 취업시키고 맨날 임금을 누가 받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받아갔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 청구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 마찬가지지만 그냥 본인이 굶어 죽더라도 어여 공장 보내기보다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려고 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정도라도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지만 서구 사회 그런 경험 때문에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이었고요.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독자조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가지는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조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또 외우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능력자가 뭐가 있냐면 피한정후견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정치산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개정을 했어요. 얼마 안 됐죠. 그럼 좀 이렇게 편한 말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해. 피한정후견이. 자, 교재 보시면 12조, 아, 법조문제 12조. 자, 54페이지 12조입니다. 읽어볼까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뭐라고요?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조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특정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하여 한정 후견인 개시 심판합니다. 그럼 개념이 뭐냐면 그냥 쉽게 하면 돼요. 능력이 부족한 자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피한정후견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피한정후견이 되는 거죠. 구체 내용을 오늘 안 할 겁니다. 그죠? 자,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자, 피한정후견이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다. 지정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뭐한 것에 불과해요? 부족한 것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일단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다할 수는 있어요.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소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한다. 일단 개념만 얘기죠. 그 다음 5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세 번째죠. 제한능력자는 세 가지만 정확히 하면 돼요. 자, 피성년 후견인. 법조문 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또 원만하게 쉽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결여된 자입니다.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셨죠. 롯데그룹의 신교코 회장님이 생존해 계실 때 가족분들이 그 롯데그룹의 신교코 회장님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심사를 해보니까 신교코 회장님은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도이다 라고 판단돼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해가지고 피한정후견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족하면 피한정후견인, 아예 결여가 됐다면 뭐가 되는 거죠?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이 사람은 능력이 결여를 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든 동의를 받지 않았든 이 사람이 한 모든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그렇죠? 그것이 제한능력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분들. 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고요. 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동의를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능력의 크기를 보면 피한정후견인이 제일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뭐죠? 피성년후견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동의가 필요한 사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외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거죠. 자,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만 볼 거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는 64페이지에 주소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고맙습니다.